오픈티스하고 파악해피 공장만하고 선생님들 다 잡아서 뭐 그림을 그리는 음악을 한번 맞춰볼게요. 네, 동생하고 손동작까지 뭐 아메추어까지 들리면서 그래서 팔이 멋있는 거는 두 팔이 다 들려있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그냥 노멀하게 한번 할게요. 시작! And two, three, four,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몸이 쫙 펼쳐지죠? Four,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커티스 맞을게요. 몸을 계속 이 상체를 계속 풀어낸다고 생각하시고 또 해볼게요. 시작! And two, and 여기서 마찬가지죠? 풀어낸다고 생각하시고 three and four,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펼쳐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상체를 지금 펼쳐내는 느낌을 우리가 우리 선생님 설명을 드렸는데 맨 처음에 손 이렇게 주시잖아요. 우리 맨 처음 이제 비기니 동작이 있잖아요. 그 비기니 동작에서 이렇게 손 주는 거 말고 펼치는 거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양손 이렇게 들시라고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상상하는 상상력이 거기까지만 지금 우리가 된 거예요. 한번 다시 역으로 생각해보면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셨죠? 지금 좀 전에. 앞에서 뒤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셔도 되죠? 그리고 손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손 주실 수 있죠? 맞죠? 예. 네. 그리고 봐봐. 우리 지금 여지껏 이거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거 위주로만 하면 또 한정적이겠죠. 우리 이 손동작 아메션 자체가. 봐보세요. 지금 이렇게 앞에서 뒤로 펼쳐내는 거는요. 약간 손동작이 달라. 한번 봐보세요. 약간 좀 어색하죠, 뭔가. 네. 이건 괜찮아. 뒤에서 앞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괜찮아요. 근데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동작은요, 손이 바뀌어요. 우리 여지껏 이거 보여주셨잖아요. 앞에서 뒤로 갈 땐 여길 보여주셔야 돼요. 응, 그래서 보시면은. 맞죠? 바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손 주실 때는, 다시야, 우리 맨 처음에 배우셨던 아메션으로. 오케이. 이렇게 다양하게 손을 한번 써보셔야 돼요. 우리 아까 뭐 이렇게 멋있는 거 연습하시던데, 이런 거. 그, 지금 이, 요, 앞, 옆으로 이렇게 슬라이딩하는 동작들 있잖아요. 이런 동작들 이거 보여주면서 하면 되게 이상해져요. 봐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이런 동작들 같은 경우도 손바쁨, 요 손등 또는 손목이잖아요. 손목이 보여줘야 되는 동작이에요. 이 손은 다르겠죠, 이 손은. 또 달라, 이게 매번 이렇게 삐겨나가요. 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메션들이 조금 조금씩 달라요.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우리 안 해봤던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손을 쫙 펼쳐내는 동작들 한번 해볼게요. 자, 발 이렇게 내미는 것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게 내미실까요? 오케이. 자, 앞으로 내미실 거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뒤 또는 옆. 맞죠? 네. 내가 아까 요 방향이 아닌 어딘가 다른 방향에서 발을 시작하셔야 뭔가 쉐입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옛날 왼발 아니에요? 왼발. 네. 만약에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왼발을 꺼낸다. 이렇게 꺼내실 수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은 뭐 사이드로 둔 상태에서 뭐 앞으로 꺼내실 수도 있을 거고. 한번 초이스 한번 해보세요. 왼발을 앞으로 내밀 건데 어디서부터 내미시고요? 뒤에서부터 하면? 오케이, 우리 선배님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스윙을 하면서 하셨네요. 우리 은주님도 뒤에서부터 선택하셨고, 모니카님은? 뒤에서부터요? 뒤에서부터? 오케이, 태국님은요? 약간 서서? 오케이, 오케이. 정답이 없어요. 이건 내가 선택하면 돼요. 저는 뒤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저 상체 보세요. 시작해볼게요. 준비 시작! And two, three, four,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Four, four, one. Two, four,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And two, and three.
이해되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되게 중요한 걸 말씀드렸었어요. 그 힙이 가장 맥시멈으로 보여야 하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남자한테 걸렸을 때라고 했어요. 걸렸을 때는 그래서 우리 이거 딜레이드 웍도 말씀드렸었고 오프닝 트위스트 할 때 여기 힙을 보여주시면서 가셔야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 뺀 포지션에서도 여기서 여 힙이 보여주고 맞죠? 걸렸을 때 걸릴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프닝 트위스트. 자, 발 내리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파트너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이 왼 다리를 아주 섹시하고 아주 내세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다리 꺼내볼게요. 시작. 네, 있잖아요. 지금 너무 좋으셨어요. 은주님, 지금 손 이렇게 앞으로 펼쳐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뒤에서부터 라운드로 손을 가져오셨는데 우리 은주님 앞으로 꺼내셨거든요. 그냥 이렇게 앞으로 꺼내셨어요.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요. 네. 앞으로 꺼내는데 이렇게 앞으로 그냥 손을 꺼낼 때는 또 달라요. 이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오실 때는 지금 하셨던 것처럼 여기 손목 보여주시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앞으로 손을 꺼낼 때는요 또 달라. 맞죠?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면 이게 미성이 되는 거예요. 맞죠? 제가 손을 이렇게 줘볼게요. 손등으로.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만 바꾸면요. 손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죠.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만약에 라운드를 그리면서 하실 거면요. 그냥 이대로 손 주시면 돼요. 근데 그냥 앞으로 뻗으실 거면 손 못 붙어주셔야 돼요. 손가락 방향도 다르죠? 손가락 방향 여기였잖아요. 이렇게 라운드를 그릴 때는. 그냥 손을 일직선으로 주실 때는 이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근데 이게 또 바깥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방향의 차이고 약간 그 위치의 차이고 각도의 차이긴 한데 그럴 때마다 조금씩 쓰임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더키님 손을 앞으로 뻗을 거예요. 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냥 손을 오른손 남자한테 줄 건데 맞아요. 손끝이 어떻게? 내 몸 안쪽으로 들어가. 라운드를 그릴 거예요. 경민 라운드를 그리면 오케이. 어디를 보여줘요? 손 목 아니면 손? 오케이. 손등. 그쵸. 이렇게 해서 주겠죠. 오케이. 춤 잘 추는 여자들, 그 세계적인 파이널리스트들, 그 여성 댄서들 항상 이 별명이 붙는다고 했었어요. 제가 뭐였냐면은 마녀. 마녀. 마녀가 어떤 느낌이에요? 잡아먹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챔피언 클래스로 올라갈수록요 여성스럽긴 한데 약간 중성적인 그런 느낌을 좀 가져가요. 왜냐면은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파트너와의 계속 기가 항상 이렇게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서로 지지, 물론 보호는 서로 해주지만 서로 지지하는 그런 안에서 불꽃 같은 그런 느낌들이 계속 타다다가 튀어 올라야지 그게 이 춤의 또 재미거든요. 근데 막 남자가 손 준다고 해서 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손을 이렇게 내밀어 올렸는데 막 덥석잖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문화도 알려드렸잖아요. 여자랑 춤추려면 함부로 이렇게 가서 덥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해가지고 전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그 여자는 항상 이 귀를 막 이렇게 막 눈으로 막 귀가 아니라 내 몸으로서 막 이렇게 귀를 계속 보여주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 귀를 잡고 다시 한번 발부터 한번 쭉 뻗어볼게요. 자, 시작. 앤 레그라인 보여주시고. 오케이. 손 한번 쳐볼게요. 나이스. The way you make me feel is so good, baby. So good, so good.